아, 저희가 이상민 감독 사실 3연승 할 때 한번 인터뷰를 하고 그 이후에 SK전에서 이제 패배했고 다시 오늘 또 승리를 했는데, 아, 일단은 좀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그냥 플레이를 계속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. 어떻습니까? 글쎄요, 뭐 저희가 사실 걱정한 게 게임 그 휴식간이 너무 막 길어져갖고 사실 자체적으로 연습 게임을 했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요. 뭐 오늘 턴오버가 좀 많았다는 게 좀 흠이지,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실 뭐 오전에 사실 태영이와 문태영 선수하고 이관 선수가 3점슛 내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이관 선수가 두 번 다 이기는 걸 잘 못 봤는데 이관 선수가 이겼길래 코너에 슛샷을 놨길래라고 좀 느낌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게 좀 마음 편하게 봤습니다. 네. 문태영 선수 오늘 아주 전반전에 잘했어요. 그런데 이제 점수를 46점을 줬죠. 네. 네, 이런 부분이 조금 수비에서 불안을 했는데요. 네, 뭐 1라운드에 사실 저희가 수비하고 박스아웃이 잘 됐는데 사실 그 실점이 많았던 이유가 박스아웃이 조금 많이 놓쳤던 게 그런 게 득점으로 많이 이어졌고요. 오히려 저희는 이제 오펜스 리바운드가 많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게 뭐 중간중간 전반전에 턴오버를 9개 하고 그걸 모두 좀 실점을 했고요. 데이터를 보면 전자랜드가 사실 저희보다 10몇 번을 공격을 더 많이 했어요. 근데 그러고도 뭐 8점을 좀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위안을 삼는데, 하여튼 그런 지금 마지막에도 사실 4쿼터에 좀 어이없는 트러머가 좀 몇 개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했는데 어쨌든 그걸 또 또 이겨낸 선수들이 또 대견스럽고요. 하여튼 이런 또 이런 긴장감 있는 게임에서 선수들이 하나씩 한 번씩 이겨준다면 계속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. 네. 네. 이상민 감독이 그 3쿼터까지 지고 나갈 때는 그래도 지고 나가는 편안했어요. 얼굴 표정이.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. 글쎄요, 뭐 저희가 쫓아가는 입장이었고 또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분위기는 저한테 왔다고 생각하고요. 마무리만 잘 지어주면 충분히 승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무리가 사실은 조금 아쉬웠어요. 사실 뭐 턴오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는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. 예. 네. 뭐 많은 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연 이상민 감독은 휴식 때 또 어떠한 스케줄을 보내는지 궁금해하는 팬들도 개인적으로는 팬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내셨습니까? 저희가 이틀을 쉬고 계속 조금 게임 수가 많았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은 컨디션 조절 위주로 많이 갔어요. 그리고 이제 한 3, 4일 남겨놓고 자체적으로 연습 게임을 해갖고 좀 컨디션을 끌어올렸고요. 예. 뭐 특별하게 뭐 쉬었다고 그래갖고 크게 뭘 딴 걸 했거나 한 적은 없어요. 아, 그렇군요. 예. 자, 남은 2라운드 경기 어떻게 또 풀어 나가시겠습니까? 뭐 이번 주 주말에 또 저희가 두 경기가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예, 계속 또 이번에 좀 힘든 일정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주말이 좀 고비인 것 같아요. 네. 이번 주말 경기를 조금 잘 치른다 그러면 저희가 또 12월 달에 또 스케줄이 굉장히 또 험난한 스케줄이 있는데 그때 조금은 승리 돌릴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주말 경기가 조금은 고비인 것 같아요. 네, 그 고비 잘 넘기길 바라겠습니다. 네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